이번 화에서는 1화부터 12화까지 연우와 태아의 애틋한 입맞춤 모음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영상의 시간이 끝으로 갈수록 여러분께서 행복해지실 예정이오니 가급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일단 숨 좀 참죠. 숨이요?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소. 사기꾼 같던 당신을 내가 좋아하게 될 줄은. 내 거 합시다, 강태아 씨. 초코보다 더 아껴주겠소. 태아와 연우의 엄지키스 이후 두 번째 키스이자 처음 입맞춤을 나눴던 장면. 불과 이해를 거듭하고도 5.9%라는 시청률을 달성하면서 이때부터 높은 시청률 상승의 발판이 되기도 한 장면이다. 이번에도 도망가실 겁니까? 박연우 씨? 아니됩니다. 이번에 연우 씨 무슨 죄 졌어요? 그러지 말고 나 봐요. 미안해요. 괜히 나 때문에 당신까지. 그래서 그만두게요? 아니요, 해요. 나 포기 안 할 거예요. 그럼 다른 사람 말 듣지 마요. 내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니까. 많이 아팠어요? 그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났을 때. 사방님은 내게 그저 서글프고 아픈 분이셨지만 태아 씨는 달라요. 당신을 보면 따뜻하고 고맙고 걱정되고 어떨 땐 화도 나고 밉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. 내가 보고 있는 건 누군가의 흔적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거. 내 운명을 바꿔준 나의 처음. 당신이요. 연우와 태아는 패션쇼 이후 진한 입맞춤을 하게 되고 과거와 현재 속에서 애틋하게 피어난 붉은 배런꽃 같았다. 정말 재밌었어. 다음에 또 와도 돼요? 그럼요. 얼마든지. 아예 팀 박연우 컬링팀을 하나 만들까요? 아니다. 빙상장을 하나 지을까? 그 빙상장
얼마나 합니까? 괜찮으면 하나 지읍시다. 임금님이 살던 궁궐 정도 되려나? 그렇게 비싸요? 오, 아이스크림, 아이스크림. 이렇게 하면 되죠. 아마도 운동장 키스는 개인적으로 연기라는 느낌보다는 정말 일상 속의 한 연인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었다. 뛰고 나면 그래요. 여기가 막 콩닥콩닥. 잘 모르겠는데 다시 알려줘요.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요? 누가 있다고. 뭘 그렇게 봐요? 도장 찍었으니 이제 내 걸. 태아와 연우는 유쾌하기도 하지만 이런 애틋한 장면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네요. 후회하지 않겠어요? 당신을 지켰으니까요. 난 후회할 거예요. 당신을 잡지 못한 걸. 그러니까 서둘러서 와요. 여기서 기다릴게요. 그때까진 날 잊어줄래요? 연우 씨가 그러면 은혜합니다. 사랑해요. 무얼 그리 보십니까? 그냥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서요. 알고 계십니까? 내가 낭자의 이름을 좋아한다는 거. 이따을 연애 만날 우 참으로 따뜻한 이름입니다. 그러셨습니까? 그대도 날 닮은 그 사람이 많이 보고 싶었지요. 미안합니다. 힘들게 해서. 날 보면 그 사람이 생각났을 텐데. 알고 있었는데 놓을 수 없었습니다. 은혜하니까.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꼭 그 사람으로 태어날 테니 다시 만나러 와주겠습니까? 그럼 그땐 그대도 날 봐주겠지요. 잊지 말고 꼭 오셔야 합니다. 당신을 만나 아프고 슬프고 그리웠지만 다행이었습니다. 당신의 시간 속에 잠시나마 머물 수 있어서 당신과 있다 할 수 있어 기뻤습니다.
이곳에 오기 전까지 내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. 당신을 만나고 사랑하고 아파하면서 나는 꿈에도 그리던 나로 살았습니다. 그거면 됩니다. 당신을 기억할 추억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. 당신과 이따올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. 그쪽이 아니라 연우입니다. 박연우. 난 강태아예요. 예, 잘 알고 있습니다. 강태아. 가죠, 박연우 씨.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조선의 여인 박연우, 그리고 전생과 현생에서 같지만 다른 두 객체의 강태아. 12부작이라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해피엔딩이라는 점이 다행이었던 드라마였다. 앞으로도 두 배우의 차기작을 기다리며 저는 열려박시 계약 결혼된 에피소드 5화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.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